나도 즐기실래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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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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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리야. 어두운 마을 어디에서 마을 변하는 기원하고 진동해 진동해 네, 눈물이 나요. 네, 여러분들 눈물을 울지 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예. 아, 되게 신난줄 몰라요, 눈물이 나서. 아, 그게 아니라. 형님 친구야. 아, 우리 형님께서 리액션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호조 씨 정식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인 트로트라스 호조.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원래 신인 트로트라스라고 그러면 뭐, 키 크고 잘생기고, 도깨비, 뭐, 공인 같은 사람을 알아야 하는데, 도깨비 말고 도깨비 나왔죠. 네. 호조, 기억 계시기 바랍니다. 신인 트로트라스 호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신인인데 입담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뭔가 생각을 봤더니, 호조 씨 앞에 그 MC가 또 붙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정식 명칭이 네. 인터넷에 노예가 등록이 될 때도 MC 호조라고 등록이 있습니다. MC 호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진행자, 마스터 오브 세레머니 그 MC를 네. 아니면 렉 할 때 뭐 마이크 체크. 네, 마스터 오브 세레머니 마스터 제가 맞습니다. 어쩐지. 제가 또 이제 한 8년 정도를 진행자로 활동을 하다가 네, 2년 전에 이제 트로트 앨범을 내가지고 지금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 활발하게 움직이기만 하고 있는데 뭐 별다른 네, 그런 거고요. 아, 네,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8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가수분들과 무대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야, 아니 저 친구보다 내가 솔직히 잘, 야, 근질근질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드리면은 네. 안 되고요. 또 신인 항상 신인 같은 마음. 어. 네. 그래도 네. 벽진 씨보다는 잘하겠죠. 네.
자, 트로트. 이어지는 노래를. 네. 아니, 정말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는 처음 봤는데, SNS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도 굉장히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오늘이 처음인데. 네, 오늘부터 1일이에요, 저희가. 아,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아, 외로웠었는데. 2년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주세요. 네. 호조 씨의 이제 노래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진토백에는 호조 씨 노래가 아니잖아요. 네. 호조 씨의 노래를 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막 그만 눈물 흘리시고요. 네. 아니, 왜 그렇죠? 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날씨가 추워서? 어, 날씨가 갑자기 날씨가 추웠어요? 날씨가 추웠어요? 지금 땀은 나는데 네. 날씨는 춥고 이게 지금 땀이 눈에서 나는구나. 그래요. 네, 이상해요. 지금 이마에도 땀이 흐르고요. 네, 어, 카메라 이렇게 너무 많이 니까는데 어, 연예인 된 것 같아요. 네, 어, 네, 찍어주세요. 네. 사진 찍으세요. 네. 찍어주시고 많이 찍을. 그러면 제가 사실요 그 걸그룹들이나 이런 분들 나올 때만 포토타임을 가져요. 근데 우리 호조 씨가 이제 처음 무대도 걸어주셨잖아요. 신인대 로망스 신발 최초로 남자 트로트 가수 포토타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자 이거 한번 돌려주세요. 찰나 소리 나게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 나게 좀 저런 거 있잖아요. 후레쉬 좀 터뜨려주시고 네. 해주세요. 네. 티 나게. 네. 자, 옆에 지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아, 어, 소리 들리고 있어.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두 분만 찍으시네요. 네, 아니요. 어, 네, 여기서는 감사합니다. 무음 카메라, 무음 카메라. 아, 여러분. 요거 뭐예요? 요거 뭐예요? 아, 이게. 네. 딱밤한테 때리는 건데, 이거는? 네, 꿀밤 포즈라고 해서 아, 네. 제가 빌고 있는 포즈인데 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아무 의미가 없이 제가 MC로 활동할 때도 네.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이랑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네. 각자의 포즈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 둘 셋 하는 데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게 돼서 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의미 없어도 의미를 좀 찾으면 됩니다. 네, 만들어야죠. 지나가다가 저 보시면 꿀밤한테 좀 때려주세요. 네, 꿀밤한테 좀 때려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노래 호조 씨 어떤 노래 준비했나요? 네, 이번에는요 제 노래 너뿐이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전 트로트 아니고요 세미 트로트입니다. 너무 신나게 여러분 같이 벗으시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래니까요. 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호조 씨의 노래 너뿐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 예쁘게 봐주시고요. 신의 소리가 호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좋을 수 있나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내 마음 변하지 않아 당신이란 사람을 보면 볼수록 이렇게 빠질 수 있나 세월이 지나도 3년에도 내 마음 변하지 않아 당신의 미소를 보면 볼수록 행복에 얼마나 빠져